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서울의 봄 12.12 군사혁명 편인데 황정민, 정우성 주연의 겨울기대작 영화 서울의 봄이 11월 20일날 개봉했다고 하길래 드라마 제어공화국 12.12회 정주행에 빛나는 현대사 전문가 군침이가 배경 지식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그럼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던 그날 밤 진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정우성 나와. 탕수육 게임을 하다 고의로 탕탕탕을 외쳐버린 재규어의 반칙으로 유신의 거대한 심장이 총에 맞게 된 12.6 사건이 벌어지자 나라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며 극도의 혼란이 찾아왔는데 이때 기회를 잡은 건 바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어. 그리고 그를 임명한 건 육군참모총장인 계엄사령관 정승화 총장이었는데 같은 군인팀이긴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아임낯 신뢰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전탕크가 카카이 비서실장실에서 찾아낸 출처 없는 돈 9억 중 6억을 카카이 유족인 그네에게 몰래 챙겨주게 되며 파탄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보고한 전탕크는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이 좆대로 하냐고 혼난 후로 불사이는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었어. 하지만 정승화가 전탕크를 갈고 자기 방어의 목적도 다분하였는데 특히 재규어의 옆에서 암살을 방조했던 비서실장 김계원의 구속 여부에 대해 크게 다퉜는데 이유는 정승화 입장에선 노사가 계속되어 김계원이 방조죄로 처벌받는다면 당시 궁정동에 있었고 피떡이 된 범인과 동행까지 하였으며 거기다 이 사실들을 숨기기까지 한 본인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에 노출되는 터라 정승화는 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 전탕크를 합동수사본부장에서 패하고 강원도 오지로 전출시키겠다는 선빵을 준비하였어. 근데 이걸 몰래 해야지 12월 13일날 한다고 전국에 소문내고 다녀 악돈 전탕크가 전범명령 하루 전날인 12일 정승화 총장을 납치하면서 그 유명한 작전명 생일집 잔치 12.12의 밤이 시작된 거야. 먼저 아침을 맞은 전탕크는 본진을 수방산의 요새인 30경비단 비밀아지트에 직결시키고 작전을 시작하였는데 넘버2인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선 반드시 넘버1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기에 허락을 받으러 감과 동시에 체포조를 투입하는 실시간 멀티플레이를 시도하였어. 하지만 신중한 성격인 아재계 대통령은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국방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오라 재가를 보류하였는데 이때 벌써 총리 공간으로 출동한 체포조는 정승화 총장에게 재가가 떨어졌다 구라치고 끌고 가려하였으나 총장은 내가 계엄사령관인데 누가 나를 끌고 가 하며 대통령에게 확인 전화를 하려는 순간 총격전을 벌이며 M16을 총장의 머리에 들이대어 연행에 성공하였어. 그리고 이 시각 그토록 찾던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총장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총소리를 듣고 무장공비가 온 걸로 착각, 가족들만 데리고 빤스런을 치면서 수습을 책임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자취를 감추게 돼요. 사태가 안녕하세요. 완전히 막장까지 갔던 거라 할 수 있어. 근데 또 노씨야? 그리고 현이라고? 아우 노현씨치. 이렇게 정 총장의 납치 소식이 군에 전파되자 정승화라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병주 특전사령관, 헌병관 백종원 그리고 전설의 제라툴 장태원 수경사령관이었어. 하지만 이 셋은 미리 손을 써둔 전탕크의 계략으로 연희동요정에 모여있다 황급히 부대로 복귀하였는데 하지만 이내 전두환이 총리공관에 있는 걸 알고 헌병관 백종원 장교가 무방비 상태인 전두환을 체포 지시를 내렸으나 한끗차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총리공관이 제압당하였어. 그리고 그 시각 장태원 수경사령관은 자신의 부대인 30경비단이 적이 본진임을 알고 30경비단장 장세동에게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야! 장세동이 바꿔! 야! 장세동이 바꿔! 야! 장장군? 나 유학성이야. 그 뒤는 알지? 한번 들어가고 지나가고 있어. 빠집니다. 내가 내려가고 있어.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제라툴의 선전포고로 인해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로 이루어진 육군 측과 30경비단에 모여있는 보안사 합수본 측의 전면전이 드디어 시작. 첫 기세는 역시 퍼블단 합수본 측의 분위기였어. 체급으로 보면 당연히 육군 측의 압승이어야 하나 주력인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의 대부분이 전두환 측에 넘어가 있었는데 특히 백도어 전문부대인 공수부대 내챔 중셋을 전두환의 하나회 측에서 픽한 터라 육군 측은 서울외곽에 위치한 경기도 사단의 지원군을 요청하였고 하나 남은 자신들의 에이스 공포의 구공수를 출동시켰어. 이 공포의 구공수는 가장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어 빠르게 도착만 하면 바로 넥서스 까는 거였지만 시발 존나 어이없게 타고 갈 차가 없어 출동을 못하였는데 원래 인근 수송대대 차량 지원이 있어야 하는 뚜벅이 구공수는 마치 통신도 없는 마이신세가 돼 하이
하염없이 대기 중 그 사이 합수부의 1공수가 출동하여 육군이 먼저 한턴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 육군은 병력이 없어 한강 다리를 민간 차량으로 막았는데 이에 1공수는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행주대교로 빙 돌아가고 있는 찰나 어떻게 1,100원 모았는지 차량을 지원받은 공포의 9공수가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동하는데 아직 늦지 않은 시점이라 그대로 직진하기만 한다면 육군의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것이었어. 그리고 이 소식은 보안사에 전해지며 합수분의 멘탈을 나가게 만들었는데 훗날 노태우는 이 소식을 듣고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한 압박이었다 회고할 정도였어. 그래서 이대로라면 먼저 본진이 털리게 뻔한 합수분은 서로의 출동부대인 1공수와 9공수를 동시에 철수시키자는 신사협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당연히 개구라 기만전술이었지만 와 이게 먹히며 9공수는 돌아갔고 1공수는 그대로 행주대교를 건너며 육군을 장악 거기다 3공수가 특전사령관실까지 제압하며 사실상 게임은 터지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육군 지원병력은 모엔노이기야. 아까 말한 육군의 지원병력은 26사와 수기사 그리고 행주대교를 막아주기로 한 34단이 있었는데 미디어에선 하나회 측의 회유당에 출동하지 않은 역적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들은 국방장관이 군을 동원하지 말라는 지시를 지킨 것이고 당시 하나회가 아니더라도 군 내부의 여론은 정승화를 연행 조사해봐야 한다는 쪽이 정배였기 때문이라 장태환이 소리만 지른다고 설득될 상황이 아니었어. 어쨌든 이렇게 고립된 장태환은 남은 수방사의 인원을 끌어모아 최후 향전을 시도하였지만 전방병력인 노태우의 구사단이 중앙청을 점령하여 그대로 항복한 장태환은 자신의 부하인 신윤희 중령에게 체포되게 되는데 신윤희의 수기에 따르면 이 당시 장태환의 지시는 감정적이고 비상식적이라 하나회가 아니라도 따르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자빨들은 전두환과 맞선 장군이라 업슬링해주지만 사실은 9시간 내내 전화통 잡고 화내는 게 다였다고 해. 근데 이게 또 영화에선 정우성이니까 존나 멋지고 안타까운 캐릭터로 그려지겠지? 아우 더러운 외모지상주의. 상황을 끝낸 전 탱크는 드디어 최계하의 제사까지 받아내어 명분까지 확보. 기나긴 12.12의 밤은 합수분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어. 이후를 보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후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정승환은 내란방조로 옥살이를 하며 이등병이 되는 치욕을 맛보았어. 하지만 정확하게 권불십년 그들도 세상이 바뀌고 패자가 되자 승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거 보면 역사는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꼬우면 이기는 게 진리 아닐까? 이처럼 오늘은 서울이 봄 12.12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거 만들다가 조조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솔직히 김우랑 소령 역인 정혜인 죽는 장면은 짠하더라. 그러므로 오늘은 전두환 대갈통 한 대 맞추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